짐카나. 예, 오늘 그 저 아는 태국 언니가 여기에 그 잭프루트 맡겼다고 올 수 있냐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네, 저 예전 영상에서 왜 그 태국 언니 집에 갔었었잖아요. 세상에, 잭프루트 열매 갖고 왔다고. 이거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태국 베프 반, 그다음에 저한테 반 주셨어요. 매번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스커트도 저한테 몇 개나 줬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언니가 준 거거든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어디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참 많다는 거. Let me know how to take it off, alright? 아, okay, okay, but 짐카나의 요즘 페어웨이 상태가 어떤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좀 찍어봅니다. 저는 여기가 좋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저번에 한번 그렇게 했다가 옛날에 욕먹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연습용이에요. 연습용. 좋은 거 바라지 마세요. 뭐 2만원도 안 되는 돈에 뭘 더 바라십니까. 하여튼 이래요. 여기는 6번 홀이에요. 그래도 6번 홀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넓고요. 이런 거는 그냥 어디든 모든 홀이든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여기 잔디가 이렇게 양배추 잔디잖아요. 저는 이걸 양배추 잔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곳곳에 이렇게 이건 무슨 잔디라고 하는지 하여튼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지금 잔디를 조금씩 조금씩 교체 중이에요. 여기도요, 이렇게 보시면 군데군데 저기 앞에도 꽤 많은 곳을 지금 이제 교체 작업 중인데, 여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기가 너무 많이, 물고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냄새가 좀 심하네요. 아, 맞다. 그리고요, 여기가 토요일마다 디스크 골프, 그러니까 프리스비죠. 예, 이 원반 던지기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모든 티오프가 12시인가? 하여튼 2시에는 다 맞춰줘야 된다고 해서 여기 토요일에 공치러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하여튼 토요일마다 여기서 4시부터 디스크 골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아마 요즘 때 아니게 비도 많이 내리고 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느 때보다도. 하여튼 여기는 짐카나 컨디션이 이렇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9홀 250, 18홀 450, 그리고 15살 250, 400, 그리고 시니어 60세 이상이에요도 250, 그리고 400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건데, 그래도 18홀 돌 거면 300바신 황동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는 짐카나였고요. 저는 이제 잭프루트 해체 작업하러 갑니다. 제가 잭프루트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친구가 자기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Stop, stop. 와, 이거 어떻게 혼자? 어떻게? It's knitting stick. 아, 이게 되게 이게 끈적끈적한 건가 봐요. 그래서 저렇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름 그리고 칼이 필요한가 보다. 와, 세상에. 직접 또 이렇게 잭프루트를 해체 작업할 기회가 오다니.
So it's not that hard. I thought it would be very hard. No, it's not like a durian. But okay. When you touch, so the stick do not touch. See? Okay. See? It's come out a lot. See? Oh my. Yeah, yeah. Uh-huh. Okay, okay. Cough jack, cough jack. Stop. Yeah. Wow. Oh, it's strange. Oh, 기름치라니까. Wow, smell. It's well ripe, right? Yeah. You have long knife? Just about the same. So it's not easy. Oh. It's easy. I forgot to put a... Now it's stuck. It's too bad. Okay. 그냥 저렇게 해서 올 오픈. Yeah. And then you put just put your 기름칠. If you don't want oil touching the fruit, so you can use pepper just like this. Rub. Yeah. Okay. Like this. Wow.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성이었구나. I see. You have to take out the seed too. Oh, 잘. The seed, you can boil it. 이렇게 하는 거야. If you don't want, you just take it. 이렇게. 와. 새로운 경험. 와우. 와우. Think? 와, 여태까지 언니가 이거를 다 발라서 몇 번이나 줬거든요. 제가 사진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그게 진짜 큰 정성이었네. 이게 이렇게 힘들다니. 와.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이걸 줬을 때 제 베프도 줬는데 베프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거 해체 작업 할 때니까 그냥 열매를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열매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경험이네요. 저도 이 잭프루트 이제 해체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친구한테서 배운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이 통도 여기에 진짜 전에 한 가득 여기다가 잭프루트를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주셨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이야. 와. 자, 일단 친구가 알려준 대로 여기다가 기름칠해서 이제 요거를 와 냄새 요칠 때는 두리안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우와 아까 제 친구가 그러는데 이 씨를 삶으면 이게 무슨 그런 약간 고구마? 감자? 뭐 그런 맛 난다고 하네요. 자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기름 묻혀가지고 뜯는데 아 이거를 유혹을 참지 못하고 지금 계속 입 주변을 뜯은 거를 계속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거 먹다가 여기다 채워놓을 수 있는 양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기름칠해서 이걸 먼저 닦으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단 먹는 게 먼저 급해서 조금 먼저 먹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큰 작업이네요. 진짜 이게 엄청난 작업이었던 것이 이제 열매가 엄청 크네. 해체 작업. 짜잔 결과물 한 이 정도는 먹은 것 같고 와 진짜 너무 어렵네요 이 작업이. 오늘 언니랑 와인 한잔 합니다. Cheers. 네, 오늘 란나루 공치러 가고 있습니다.
조카 내려주고 취업 시간이 좀 남아서요. 카페에서 좀 시간 보내다가 예, TF 시간 맞춰서 가려고요. 예, 대기질 지수가 조금 안 좋네요. 오늘은 산이 뿌옇게 보이네요. 저기 RX 카페 원래 짐이에요. 저기 가서 잠시 커피 마시다가 가겠습니다. 네, 여기 원래 이렇게 짐이에요. 피트니스가 있어요. 지금은 한국으로 간 제 친구랑 예전에 한번 그 짐 알아보려다가 여기도 알아봤었거든요. 그리고 짐 옆에 이렇게 RX 카페 7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주말은 2시까지 밖에 안 해요. 이게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컨테이너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짐. 저 오늘 핸드드립 커피 마시고 싶어서 왔는데 바리스타가 없대요. 가격은 이렇게 에코프렌들리한 제품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오, 빈도 파네. 상태 괜찮다. 우리는 저기 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핸드드립 커피 마시러 와야겠습니다. 여기 뭐 사무실도 있고, 네, 여기 위층에는 저게 도서관. 커피 pour over 마시려면은 주말에 와야겠어요. 핫 라떼 75번이에요. 그런데 양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커피 라이즈도 그렇고. 네, 다음에는 pour over 커피 마셔야겠습니다. 한잔 먹고 시간 마셔서 이제 공 치러 가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이렇게 커피 나무 있네요. 아, 여기 커피 열매 열렸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빨갛게 됐다가 검게 되는데. 어머나, 커피 이거 너무 잘 자랐네. 여기는 RX 카페였습니다. 저는 이제 공 치러 갈게요. 네. 18홀에 아직 600바시예요. 워킹. 미리 오가. 와. 다 뺏고 와. 한 구불이 끝났는데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이거. 이게 다 젖은 거 보이시나요? 와, 너무 더워.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내일은 더 덥다는데. 아, 그래서 지금 아이스커피를 한 잔 주문하러 갑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뭐 카메라 이거 뭐 놓고 가지러 가고 그럴 수도 없어서 그냥 전반에 몇 개만 찍고 그만하려고요. 더워요. 여기는 1년 내내 Happy New Year. 안 되겠어요. 네, 여기는 란나 골프장이었어요. 아, 너무 덥네요. 스카이 카페. 초창기 영상에서도 제가 좀 영상 소개한 적 있어요. 커피 가격 싸고 샤케라또.
저 커피 시켜서 저기 바라보면서 앉아있곤 하긴 했는데. See this color? Very good one. See? See? Shake, shake. Next time. Yeah, next time you try this one. They have the best one. 동반자분 내려드리고 예, 저는 이제 또 조카 픽업 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커피를 계속 마시네요. 예, 아까는 RX 커피 마시고 란나에서 공치면서 마시고 지금은 이제 또 스카이 카페 들려가지고 예, 이거 샤케라또 마시고 아, 오늘 하루도 예,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